LS100에서 B타입을 제어값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와 배터리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을 이박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누르시게 되면 이박스 주소를 받고 있고요. 네, 연결이 되게 되면 상태에서 이제 EP앱이라고 하는 와이파이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을 켜주게 됩니다. 와이파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디바이스가 커넥트 되면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로드 세팅을 했습니다. 라이트 온 타이머. 요즘 딱두 가지 선택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워크 타임은 해 떨어진 이후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컨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 타임 2는 이제 새벽에 킬 경우에, 그러니까 새벽에 뭐 한두 시간 킬 경우에 시간을 해 뜨기 전에 얼마,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샌드를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러 안으로 프로그램 되게 됩니다.